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 챌린지에 서울기술연구원 고인석 원장님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용품 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고고 챌린지 주자는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님이십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